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교회장 구자일입니다. 2020년 경자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야말로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한 해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며 교우 한 분 한 분에게 안부를 엽주고 싶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교우님들의 송년회를 가기 위해 매일매일 바쁘게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때가 그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우님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교우회장으로서 아쉽기만 합니다. 교우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며 우리는 성대한 송년 행사를 통해 고대인답게 뜨겁게 만나 따뜻한 우정을 나누곤 했습니다. 올해는 대부분의 송년 행사가 최소 규모로 열리거나 비대면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분들이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35만 교우 가족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를 향한 그리움도 클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코로나는 우리 35만 교우들의 고대 사랑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는 고려대학교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쉬움 속에서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는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이뤄낼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35만 교우 가족 모두의 건강과 교우의 산하 모든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